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반갑습니다. 오늘 닭 좀 잡수셨어요? 저 샐러드 닭을 먹고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아, 그래도 네. 보양을 제대로 하시긴 하셨네요. 네. 이제 초복과 중복을 거쳐서 말복까지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면은 정말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간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무더운 여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홍프로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옛 말 중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이 복날에는 입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 네, 무슨 뜻일까요? 이제 뭐 가을을 앞둔 시기에 체력도 떨어지고 뭐 전체적으로 다 힘들다 뭐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날씨만 속 썩이면 좋은데 요즘에 우리 시장도 만만치 않게 속을 썩이면서 많은 분들께서 근심과 걱정 당연히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들어주시고 보양 전략 함께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몸보신, 마음보신까지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 계좌에 대한 몸보신 제대로 하고 싶고 내 계좌에 대한 마음보신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활짝 열려있는데요. 전화상담하시면요. 홍프로님과 함께 질문을 주고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랑도 전화 연결해서 돌림판 돌린 다음에 푸짐한 선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 상담이 열려있죠.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이 있습니다. 유튜브 상담창 같은 경우에도 종목 고민을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에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 상담 방법 중에 가장 먼저 진행하는 건 무엇이죠? 일단 문자 상담 먼저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문자 상담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종목 고민 급하신 분들은 문자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께서는요.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내 종목에 대응한 대응이 장중에 힘드시는 분들 그리고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 오늘도 챙겨드릴 예정인데요. 다섯 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아직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보조지표 3, 4개 정도 되있고요. 그리고 추세나 대형주 볼 때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그 방식이나 그런 부분을 제가 13강까지 했기 때문에 뭐 숙달에서 보시게 되면 매매 많은 참고 자료가 되시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강, 2강 아니고 10강도 아닙니다. 13강으로 이루어진 정말 알찬 교육용 USB 오늘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실 때 홍프로 세 글자 넣는 센스 잊지 말아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종목 상담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USB 신청해주신 분들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장중 무료 문자 체험권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장중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문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체험권인데요. 저희가 오늘도 실속있고 알차게 준비된 만큼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셔서 신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종목 상담 119 이 힘든 시장에 힘내시라고 최대한 많은 알찬 정보로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8월 10일 종목 상담 119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무료 방송이 있어서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일 장이 끝나고 8시부터 8시 5분경에 시작하는데요. 주제는 8월의 시장 주도주 대공개. 사실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중형주 기준으로 한두 종목을 공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보시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되게 변동성도 강하고 밀리는 건 계속 밀리고 또 올라가는 거는 최근 보시게 되면은 올라갔을 때 매도를 못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가 무료 방송을 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참가나 참석이라고 두 글자를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문자로 답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참여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 종목 상담 119라고 여러분께서 검색하시면 은별 씨 얼굴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화면을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은 제 얼굴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지금 열어놓고 왔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되는데 이따가 8시 이후부터 방송을 시작하니까 방송 중에 못한 얘기 그리고 종목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시장에 관련된 거 그리고 대형주에 관련된 포지션도 다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마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장 시작부터 외국인 기관이 오전부터 매도를 시작했고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양매도로 하락 마감했고요. 조금 반등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확실하게 돌린 것도 아니고 오늘은 좀 눌린 장세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또한 장 시작 이후부터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로 금일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5% 하락한 3,243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0.7% 하락한 1,052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이 외국인이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물이 금일 1조 7천억이 넘어갔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물 자체가 오전에 벌써 6천억, 7천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날은 좀 시장을 관망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선물과 현물이 지금 선물이 선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을 억누르면서 이제 바스켓이 매도가 나온다는 뜻인데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선물이 1조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날 반등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입니다. 그리고 미국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고요. 이유가 지금 보면 뉴욕 증시도 코로나 지금 팬데믹 델타 변이가 재차 확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우려 부분하고 또 하나 그 부분이 전 세계로 퍼질 거라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오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부분이 성장이 의구심이 생긴다. 약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데 시장이 좀 고용지표나 다른 게 좋아지면 경제지표가 좋아지면 또 테이퍼링 회수한다 뭐 이런 뜻은 나오지만 지금 또 안 좋아지면 또 반대로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 상해 항셍이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요. 중국 인민은행에서 오늘 코멘트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유연하고 적절한 금융 완화 유지 발표인데 사실 최근에 중국이 워낙 억누르는 기업 정책 얘기가 나오면서 눌렸다가 아무래도 반등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원달러 환율도 제가 저번 주에 내려가는 걸 봤지만 오늘 재차 상승해서 1149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145원 아래 있을 때 외국인 수급이 더 달라질 수가 있고 1140원대로 내려가면 좋겠지만 당장은 계속 등락을 거듭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감 시황에 대해서 오늘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의 관심 종목 중에 추가 상승이 나온 종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관심 종목은 저 7월 23일 날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동양 EMP입니다. 동양 EMP가 제가 그때도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일자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 15.8%까지 올랐고 목표가 달성은 됐는데 저는 사실 19,000원대 초반 가면 다시 한번 관심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원래 충전기나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아답터를 만드는 전체적인 전원 공급장치 회사인데 기존에 있는 자리하고 많이 달라진 게 최근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움직임이 예전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많이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2만 1000원을 안타깝게도 찍지는 못했습니다. 한 100원 차이 나는데
예, 이 전일자에 2만 900원까지 올라왔는데 하단에 보시게 되면 11선 이탈하게 되면은 조정기는 다시 나올 수는 있는데 18,000원대 후반대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지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9,000원대 미만이면 다시 한번 분봉 보시면서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나 참고를 하시고 이 종목은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꼭 체크하셔가지고 차후에 또 한번 추세가 연결되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추천했던 계양전기는 크게 무리는 없고 금일도 일단은 반등 마감했으니까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감장 시황과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바로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에 오늘 제가 아침 첫 번째 말이 삼성전자 21선까지 하락하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는 걸 대충 미리 언급을 해드린 거니까 오시면은 지수나 이제 종목에 관련된 부분도 가끔 언급을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 시작 전에 채널 고정.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9093님이 홍프로님이라고 보내주셨고요. 3686님이 홍프로, 3799님이 예, 알로이스 궁금해서 아마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3077님이 명신산업, 오늘도 상승이 나왔는데 조금 더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538님이 예, 삼계탕 드셨는지요? 저 못 먹었습니다. 예. 서울 반도체 최근에 밀렸는데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3분기 때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고요. 0628님이 일진 머티리얼즈, 예, 6329님께서 예, USB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첫 번째 문자 상담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종목은 9343님의 보성 파워텍 매수가 5,300원 비중 10%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 5,300원이면 약간 위치가 조금 높습니다. 원전 관련주 테마로 일단은 크게 올랐고 최근에 이제 원전 이슈가 된 이유가 또 정치권에서 지금 대선 쪽으로 나오시는 두 분께서 원전에 대한 이슈를 계속 키웠기 때문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올여름이 무더위 때문에 원전 재가동하는 부분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고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형이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천억에서 매출액이 보통 800억 정도가 나오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하락세는 아무래도 좀 시세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정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9343님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5,300원이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예전 장대항공 나온 자리 상단에서 신고가를 가지 못하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윗방향으로 방향을 틀지 못하면서 하락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4,700원이 손절 자리가 맞고요. 만일에 지금 대선 이슈나 다른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은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현재 위치에서 저는 급등하게 된다면 5,000원대까지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5,300원까지는 솔직히 미지수로 보여지고요. 5일선 구조가 안착이 돼야 되는 부분 또 하나 현재 위치에서 21선 위치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반등을 노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4,500원이 넘어가면 저는 5,000원 이상에서는 시청자님께서 상담하신 분께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뭐 만약에 5,300원까지 가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윗방향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손절 가격은 제가 3,800원을 설정해 드리는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5,000원 근방까지 최대치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9343님께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한테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또 나중에 보내드리니까 바로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3077님의 명신산업 36,000원 보유비중 5% 오늘 탈출 기회가 왔는데 탈출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노란톡에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3만 원 초반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추가 상승으로 그때 추세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자동차 차체에 핫스태픽 공법으로 지금 군산공장에서 이제 뭐 그 부분이면 MS오토텍이 대주주고요. 이 회사가 원래 지금 신규 상장한 이후에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BYD랑 뭐 전기차 조립 공장 생산 공장을 한다고 그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갔고 최근에 이제 뭔가 지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대수가 2,000대에서 3,000대사라는 소문은 있는데 확정된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37,500원이 넘어가면 4만 원 초반까지는 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차트 위치가 수렴을 하면서 지금 저희 말로 사부작사부작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4만 원에서 돌파가 된다면 저는 전략 매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37,500원이 넘어가면 4만 원대를 보시면서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가 온 거를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요. 이번 주 목표가를 4만 원대까지 설정해 드릴 테니까 그 자리로 보시고 하단에 사실 손절가를 잡을 필요는 없지만 3만 4천 원이 이탈하면 다시 조종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방향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신산업이 테슬라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4만 원대 초반권 그리고 뭐 돌파되면 4만 2천 원까지 최대치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위치대로 대응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077님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을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바로 확인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자 상담 마치고 전화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매매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냥 그러세요? 네. 네, 네. 네,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이세요, 시청자님? 네, 노르홀딩스. 노르홀딩스, 예. 매수가는? 네, 14,950원에 15%입니다. 아, 노르홀딩스를 잠깐 회사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르페인트, 예, 노르케미칼, 그리고 이제 뭐 노르오토코팅 등 그 지주사잖아요, 홀딩스는 시청자님. 네네. 그리고 이제 도료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가 돼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친환경 제품 비중이 지금 늘고 있잖아요. 요즘 세태가. 그래서 그 부분 쪽으로 네. 이제 기술 경영 네트워크 개발하고 있고 뭐 되게 좋게는 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회사는 되게 저평가입니다, 시청자님.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노루 페인트가 윤석열 관련주로 들어가 있어요. 예예. 그렇게 되면 노르홀딩스도 당연히 노르페인트가 올라야 같이 움직여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저평가라서 리스크는 적긴 하지만 매수가가 아주 낮진 않잖아요. 하단 만 원대에서 거의 1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위에 상단 17,000원대 돌파를 못하면서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1차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 그래서 대선 쪽의 관련주들은 사실은 이번 경선 끝나고 나서 다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비중은 추가하시란 말씀을 못 드리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네. 시청자님 보통 이렇게 밀리면 21선이 안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21선 가격이 대략적으로 14,000원 정도예요, 시청자님. 네네. 근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14,900원이니까 기존에 이렇게 살짝 올랐을 때 그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중 추가하지 마시고 14,000원이 올라오면 1차 목표가를 제가 15,500원을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14,000원이 올라왔을 때 경우에 시청자님. 그리고 만약에 돌파하면 16,000원대 이상을 보시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은 지주사들이 원래 저평가긴 한데 이슈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월봉을 보니까 조종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사실 13,000원은 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종기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회사는 되게 좋아요, 시청자님. 네. 이해는 되셨나요? 근데 저, 네, 궁금한 게 네. 이 종료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고 내가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어떤 거요?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종료, 즉 뭐 씨앗이 있는데 뭐 투자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홀딩스는 사실 주력이 페인트예요. 그쪽에는 네. 뭐 이제 아시아 종묘나 뭐 다른 농우바이오나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못 되니까 혹시라도 그 이슈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이상의 내용은 노란톡으로 찾아오시라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 텐데요. 하나, 둘, 셋 힘차게 외치면서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분 좋아지실 만한 선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돌림판이 돌아가고 있고요. 과연 선물은?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네네. 축하드리고요.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1,2,9 시청자님 한 분 한 분의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릴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 세 가지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 상담은요. 02-3772-0256번입니다. 지금처럼 질문 주고받고 자세한 전략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자 상담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스피드 상담 진행되고요.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건데요.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은 상담 받으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프로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홍프로님의 비법도 챙겨가셔야죠,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USB 신청을 해주시면요. 잠시 후에 5분 당첨자분 선정한 다음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 비법에 담겨있는 USB라고 하니까요. 공부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한 번쯤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3일 동안 장중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까지 챙겨드린다는 점 너무나도 많이 챙겨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여러분께서 USB를 신청하시면 사실 제가 그 내용이 예전에 이제 뭐 대형주에 관련된 거 뭐 다음 주에 확인해보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보조지표는 이제 제가 쓰는 수치가 들어가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쓰는 수치로 보면 조금 좀 확실하게 보이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그래도 아, 홍프로는 이런 숫자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MACD나 아니면 뭐 거기에 이격도도 넣어놓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좀 공부가 되실 만한 내용이 많으니까 샵 3772번으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추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679님께서 KH바텍 최근에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폴더블 관련주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겠죠. 2223님께서 녹십자 338,000원 살짝 반등 구간이긴 한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역주의 대장주들은 시간을 두면 결국에는 올라오긴 합니다. 대신에 좀 시간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3077님께서 예 확인이라고 해주셨고 3721님께서 아 CJN 좀 이따가 상담할 겁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7716님께서 금호석유 내가 예,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많이 빠진 거란 생각은 합니다. 근데 좀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데 금호석유는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뭐 차트나 여러 가지 분석적인 내용을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최근 시장 대비 좀 과하게 빠지긴 했는데 한번 반등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반등 나오고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분석을 따로 해보고 정밀한 내용을 노란톡에 나중에 한번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8721님의 시젠 예, 이게 참 마음 아픈 종목이죠. 86,600원, 50%
홍프로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젠 같은 경우는 유전자 분석 상품 가지고 유전자 진단 키트로 엄청난 그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올라왔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초창기 때 주가를 보면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주가의 어떤 성장률을 보기에는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사스나 그런 쪽도 똑같았습니다. 진단 키트는 치료제가 나오면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안 좋아하시겠지만 성장세가 유지된다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향후에 어찌됐든 간에 진단키트를 계속 쓰긴 하겠지만 여기서 단점이 뭐냐. 이제는 필수품이 돼버리면 여러 업체에서 만드니까 처음에야 시젠이 워낙 다른 업체 대비 경쟁률 대비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던 겁니다. 시장 점유율. 그러다가 지금 아마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 2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위치로 보게 되면은 시총이 전일 날짜로 3조 9천억 정도 됩니다. 3조 6,900억 정도 되는데 일단은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이 시젠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오늘 일단 담았는데 사모펀드에서 들어왔고요. 개인은 팔았고 보시면 외국인 기관 수급이 일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쌍바닥으로 인식이 된다면은 이번 주에 20일선이 안착이 되면 1차 목표가를 8만 원 돌파하게 되면 84,500원 그다음이 상단을 88,000원까지 보란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 가면 저는 솔직히 뒤도 안 돌아보고 진짜 미련이 남는다면 한 5% 남기고 다 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흐름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계속 팬데믹 이슈나 그런 부분으로 좌지우지 당하는데 최근에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도 반등이 안 나온다는 것은 시장의 어떤 그 움직이는 세력들이 아직은 그렇게 큰 이슈는 만들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하단에 뭐 어차피 여기서 가격을 알려드려도 의미는 없겠지만 6만 5천 원 이탈하면 다시 조정이니까 상단 20선 돌파인 7만 5천 원 종가로 돌파 이후부터 위에 가격대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721님께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확인 문자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1005님의 SK이노베이션 우 18만 3천 원, 비중 10%고요. 물타기 할까요?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노란톡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가 예전에 LG화학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SK우기 때문에 좀 다른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좀 과하단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제가 그 발표 나온 날 말씀드렸습니다. 당분간은 20선 안착 전까지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우선주 같은 경우 16만 원대인데 현재 가격대가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21선 이탈된 게 지금 18만 원대부터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초부터 추세가 꺾인 자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는 21선 안착한 다음에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18만 원부터 대략적으로 2만 원 이상 빠졌습니다. 반등이 나오려면 20선 안착하고 올라가면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이거나 아니면 1차가 18만 원 정도가 목표가가 되는데 지금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그 분할 상장, 물적 분할 때문에 또 이슈가 돼가지고 안 좋게 흐르는 거기 때문에 좀 과하게 밀린 경향이 있긴 한데 이번 주까지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면 반등은 시작될 것 같고요. 20선 안착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17만 원대 돌파하면 저는 일단 매수가 근처 1차를 17만 9천 원, 2차를 조금 위에를 잡긴 하는데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살짝 위인 18만 6천 원대를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등이지 상승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선 안착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노란톡 가서 다시 질문해 주시고요. 하단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뭐
손절하고 그러시진 않겠지만 15만 2천 원대가 이탈하면 종목 상당히 많이 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갖고 이번 주 20선 안착하는 부분에 집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5님께는 저희가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바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방송 끝나고 제가 무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시고 하는데 아마 종목이 대형주가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리서치나 여러 가지 분석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예, 전화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좀 힘듭니다. 힘드죠? 예. 예, 예. 예, 오늘 어떤 종목이세요, 시청자님? 센트럴 모텍이에요. 센트럴 모텍이요? 네, 예. 매수가 얼마세요? 그게 좀 높게 올렸어요. 31,800원에 샀어요. 4월 달에. 예, 그리고 비중은? 비중은 22%예요. 일단은 설명을 몇 가지 드릴게요. 센트럴 모텍 같은 예, 예. 경우는 원래 자동차 부품 구동장치하고 현가장치를 만드는 회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예. 이 회사가 이제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테슬라의 밑에 하부에 보면 그 예. 암이 좀 다른 차량, 국내 차량에서 좀 안 만드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래서 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종목이 그 테슬라 관련주로 잠깐 들어갔다가 최근에 루시드 관련주인 거 아세요, 시청자님? 네. 루시드 관련주라고요. 네, 몰랐어요. 네,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27,500원에서 28,000원대가 넘어가야 상승 전환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위치로 봤을 때는 루시드 모터스에 좀 이슈가 붙어야 돼요. 그 세원하고 같은 테마로 엮인 종목인데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가려면 제가 볼 때는 28,000원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바로 급등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지금 7월 28일 날 기사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차트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준 거라서 월봉을 보게 되면은 일단 양봉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28,000원 넘어가면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가 1차 목표가예요. 네. 그리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25,000원은 안 깨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 종목이 아직은 실적주는 아니에요, 시청자님. 그래서 올라갔을 때 최종 목표가를 제가 32,000원대를 정해드리고 뭐 추가 상승하게 되면 더 봐도 되겠지만 28,000원 안착 전까지는 아직은 상승 기조는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실적주가 아니라서 좀 더 힘든 거니까 혹시라도 뭐 실적 개선 뉴스나 그런 부분에 한번 참고하시라 말씀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저를 더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예예 네. 예. 제가 이번에 돌림판도 이어서 네 좋은 선물 드릴게요. 예예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센트럴 모텍으로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자동차 관련주잖아요. 부릉부릉 예, 외쳐주시면 제가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예, 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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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어떤 선물이 나올지 너무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도 푸짐한 선물 나오길 바라면서 전문가의 유료 상품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가 네 전화로 연락드릴 텐데 2주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 오늘도 바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환영하고요. 문자 상담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올려주셔도 스피드 상담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바로 종목 고민들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홍프로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홍프로님의 USB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USB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당첨자는 어느 분께서 되실지 두고두고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장중 문자 체험권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푸짐하게 진행되는 만큼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해드리고 계시는데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여러분께서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시면은 이제 뭐 장중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삼성전자 위치를 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보면서 아침에 말씀드린 게 21선까지 조정이 나오는지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각도가 일단 꺾였습니다. 시초가 때 뭔가 좀 이상해서 감지가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 안 맞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도 출렁됐고 금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시장 조정대가 나오면서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선물이 1조가 넘어간다. 종목이 1000개가 이상 빠졌다. 그렇게 되면 사실 좀 매매를 잠깐 쉬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알려드리니까 많은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이수기님의 한솔 홈데코 매수가 2,350원 비중 10% 손실 중입니다. 매도이신 홍프로님 저 좀 살려주세요. 추가 매수할까요? 사실은 제가 좀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저도 이 종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솔홈데코가 탄소 배출권 관련주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탄소 포집주가 있고 탄소 배출권 관련주, 그러니까 조림이나 그런 쪽은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데 휴캠스하고 한솔홈데코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KC 그린홀딩스, 뭐 KC 코트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저는 이 종목을 잠깐 월봉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재밌는 게 2,500원 이상을 종가로 간 적이 2014년부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암암리에 2,500원 정도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2,450원을 갔다 오긴 했습니다. 직전 고점 상단에서 밀린 거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수기님께서 아무 대응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반등은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단 좀 괴롭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중 추가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45분 분봉을 보시게 되면 약간 흘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제가 볼 때 가격대로는 2230원이 돌파가 하게 되면 2400원대가 1차 목표가 돌파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가로 이 자리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500원대 이상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하단에 만약에 추가로 밀리게 되면 지금 지지가가 2,050원대니까 지금 시장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박스권 형태에서는 일단 이 가격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2,240원대 그러니까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100원대 밑으로 올라오면 좀 움직일 때가 된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탄소 배출권 얘기는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가격대로 대응하시란 전략 드리겠습니다. 예, 스카이님의 홍프로님 은별씨 반갑습니다. TYM2485 2,485원 10% 부탁드립니다. 이게 옛날에 이름이 동양물산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2,870원까지 올라간 시세가 나왔던 부분이고 종목을 잠깐 설명드리면 회사가 되게 건실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TYM으로 변경하면서 저도 처음에 헷갈렸다가 담배 필터 쪽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쪽 하는데 원래 국내 농기계 관련주 중에 동양물산 TYM이 있고 대동이 거의 탑 기업이고 아세아텍 이렇게 세 개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집에도 트랙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니 트랙터 가지고 뭐 잔디도 깎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들은 얘기인데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일단 단기 순이익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땐 괜찮은데 문제는 종목이 하단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월봉이 지금 작년부터 상단에 왔었을 때 가격이 1,500원, 윗방향의 최고가가 최근에 2,870원인데요. 그래서 조종기를 거치는 것 같고요. 수렴한 이후에 또 한 번 상승하고 또 한 번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차 조종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중간값의 구간인 2,370원대는 이탈 안 하는 게 좋고요. 위로 올라가려면 상단에 2,600원대가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분봉 흐름이 상당히 거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한테 지금 스카이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2,550원이 넘어가면 상단 너무 꼭대기를 보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고 위에 상단으로 최대 목표가는 제가 일단은 좀 줄이겠습니다. 2,700원대로 아직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저자리 안에서 해결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뭐 돌파하면 더 보시면 되겠지만 올라갈수록 매도해서 차익하시란 말씀드리고요. 하단에 2,350원이 이탈하면 종가로 종막에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흔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으로 보게 되면은 2,600원대 이상 가 있어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소폭 손실이시니까 혹시라도 반등 나오게 되면 이 가격대를 보시면서 상단을 노리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일단 방송 끝나고 여러분을 모시고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8월 시장 주도주 뭐 대공개인데 아무튼 시장이 어려운 만큼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도록 무료 방송을 이끌어갈 생각이고요. 샵 3772번으로 참석이나 참가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저희가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다른 참여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 종목 상담 119라고 검색하시면 은별 씨 얼굴이 나오고 밑으로 내리면 제가 지금 방을 오픈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분 정도 남았는데 방송 마치고 8시 이후에 상담 못하거나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니까 뭐 매주 화요일이라는 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오시면 이런저런 종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상담은 다 진행을 했고요. 바로 오늘의 관심 종목 보기 전에 채널 고정. 예, 사실 시장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종목을 고르다가 오늘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어려울 땐 현금이 뭐 전략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사실 시장이 종목별로 되게 편차가 심해서 그렇지 또 괜찮은 종목도 있습니다. 금일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이 종목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최근의 흐름이 되게 괜찮습니다. 파우치형 전기자동차 리튬이온 전지 공장 조립 공장 장비를 만드는 M플러스입니다. M플러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특이점이 지금 연간 상승률이 계속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성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종목 자체가 상장 이후에 1차 상승을 하고 한번 시세를 뽑고 나서 옆으로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초창기부터 미국의 A123 그 시스템즈 쪽이랑 얘기를 해서 세계에서 최초로 조립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 기술력이 인정이 되고요. 파우치형 2차 전지 쪽뿐만 아니라 향후에 각형 2차 전지 조립 생산 장비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어느 정도 답보가 돼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스태킹 공정 장비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헝거리 공장 라인 구축하면서 들어가 있는 부분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정 장비에서는 장비주 쪽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일도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차트 위치를 잠깐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반기 작년 하반기에 한번 시세를 뽑아주고 그 이후에 조종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오른 다음에 지금 최근 움직임이 정배열로 움직이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15,400원까지 매수 관심권으로 보시고요. 5일선 근방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부터 그 가격대 보시고 혹시라도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의 저 상단 가격이 17,500원을 1차 목표가. 그리고 추세가 지금 수렴을 지금 제가 기존의 동양 EMP랑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로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상단에 19,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볼 수 있는데 1차 목표가는 어차피 17,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4,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냥 종목 추세로는 지금 시장 대비는 되게 좀 만들어간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은 좀 향후 성장성이 있거나 그리고 실적이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종목들. 그래서 M플러스로 오늘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번 주 시장은 아무래도 저는 나쁘게 보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급등하고 그런 시장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 자체가 계속 문제가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약간 그런 반복적인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1145원 밑으로 가는지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는 3분기 쪽의 실적주 쪽으로 좀 포커스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업황병 종목을 보시면서 선별해서 압축 매매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순환매 장세는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랐고 오늘 카카오뱅크가 밀리면서 은행주가 하락이 크게 나왔다는 7% 마이너스 업종별 하락률이 7%까지 나오는데 카카오뱅크로 인해서 밀렸기 때문에 다른 은행주는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순환매 차원으로 보셔야지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락장은 아닌데 문제는 고점에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종목에 접근했다가 마이너스가 나시면 되게 피곤한 장세가 되니까 조금 흐름을 좀 한 템포 쉬는 방향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형주는 제가 아주 입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21선 기준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가에서 매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가에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가면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20선 안착 이후에 보는 게 낫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는 아무래도 일주일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노란톡에 오시면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계속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온라인 방송에서 저는 찾아뵙고요. 마무리 은세는 은별 씨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온라인 방송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참가 혹은 참석, 편하신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마음껏 나누시길 바랍니다. 홍프로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오늘도 홍프로님의 비법 남김없이 다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USB 신청 많은 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당첨자분 발표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5분 번호 나가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USB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힘든 장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수익이 가득한 날이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시간 연속 방송인 거 알고 계시죠? 6시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내일 만나요.